자, 수방 고교 기본 편상 2.0의 유닛 12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어원 가볍게 보가죠. ENT가 역시 사람을 나타내는 접미사고요. opponent 반대자, respondent 응답자. EE는 당한 사람. 그다음에 ER은 뭐뭐 하는 사람 반대음이죠. employee 고용하다. 본문이 나오니까 가볍게 적고 가죠. employee 죄송합니다. employee 자, 고용 당한 사람이니까 피고용인 종업원. employer 고용하는 사람이니까 고용주 사장이죠. unemployment 자, 부정조합도 없고 명사점에서 붙었죠. 고용에다 UM 붙었으니까 실업이란 뜻이네요. 실업. 자, 본문에서 갑니다. opposite opponent 첫 번째 opposite direction 어떤 방향일까? opposite direction oppose가 반대하다거든요. 엎드린 포즈로 반대하다 앞에서 나왔죠. 반대쪽의 site 위치거든요. 반대쪽의 위치니까 뭐니? 반대의 이런 뜻이네. 반대의 opposite 반대의 방향 opposite opposite 그 다음 opponent opponent of the policy 자 정책의 opponent들 oppose가 반대하다죠. 그래서 반대하는 ENT 사람이니까 반대하는 사람이니까 반대자란 뜻이죠. 반대자 반대자니까 얘기의 뭐니 상대방이란 뜻이죠. 상대방 그 다음 발음하고 갈까요? opponent opponent 그 다음 employ a worker 노동자는 employ 하다 임금을 풀러주고 마다 임금을 풀러주고 고용하다 이런 뜻이죠. 임금을 풀러주고 고용하다 employ 그 다음 두 번째 employ the new technology 새로운 기술을 employ 하다 고용해서 마다 사용하다 고용해서 사용하다. 그래서 고용하다 말고 사용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employ, employ. 그 다음, indifferent. indifferent to money. 돈에 indifferent 한. different, 다른 게 in, 부정접도죠. 없다고. 별 다른 게 없네! 이러면서 무관심한. 무관심한 indifferent indifference 하면 명사로 무관심이 되죠 indifferent indifferent 그 다음 employee 자 EE가 붙죠 E는 당한 사람이었는데 airline employee가 고용하다였고 자 EE는 당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고용 당한 사람이니까 피고용인 뭐 직원 종업원, 종업원, 직원 이런 뜻이죠. 종업원, 직원, 항공사 종업원, 항공사 직원이 되겠죠. employee, employee. 액센트가 employee 이렇게 맨 마지막에 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employer, employer. punish가 처벌하다, 벌주다죠. 자, 고용하다에다가 뭐뭐 하는 사람의 접미사가 붙어서 고용하는 사람이니까 고용주 사장이 되죠. 고용주. 고용주를 처벌하다. employer, employer. 그 다음, degree. 자, 세 개의 뜻이 제공되어 있죠. college degree. 대학의 degree를 얻다, 따다. 자, design 그리는 degree. design 그리는 실력이 학위를 딸 정도. 그래, 첫 번째는 학위입니다. 디자인 그린 실력이 학위를 딸 정도 첫 번째는 학위 대학 학위를 따다 대학 학위를 얻다 따다 degree 두 번째 degree죠 자 두 번째 degree some 어느 degree까지 디자인 그리는 실력이 학위를 딸 정도였죠 그래서 두 번째는 정도란 뜻입니다 정도 degree 그 다음 세 번째 degree네요 degree water, 물이 freeze 옵니다. zero degree, 영 degree에서. 정도할 때 도에서 우리 도자를 그대로 가져오면 온도 각도의 도란 뜻도 degree입니다. 그래서 영도에서 온다 할 때 도. degree. 자, speed review 갑니다. opposite. oppose가 반대하다 있죠. 여기다 형사선미사 붙어서 반대의 이런 뜻이 되고요. opponent 반대하다에 사람 접미사 붙어서 반대자
상대방 이런 뜻이었습니다. employ, 임금을 풀러주고 고용하다, 고용해서 사용하다. 그래서 고용하다, 사용하다. indifferent, 다른 게 in, 별로 없네, 별 다른 게 없구만 하고 무관심한. employee 붙으면 이게 뭐였죠? 당한 사람이죠. 그래서 피고용인 또는 뭐 직원, 종업원 이런 뜻이 되겠죠. The employer, er 붙으면 하는 사람이니까 고용주란 뜻이 되고요. degree, 디자인 그리는 실력이 학위를 딸 정도야. 이 정도 할 때 도에서 우리가 각도나 온도의 도란 뜻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위, 정도, 도 이런 뜻이 degree 됐죠. 여기까지네요. 수고하셨습니다.